안녕하세요. 6월 20일 투데이 미닛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볼 얘기는 현재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이제 속도가 느려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거의 맞을 사람들은 맞았고, 이제 나머지 뭐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뭐 한 20, 30% 정도는 뭐 거부하고 있는 걸로 아예 맞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음모론들도 많고요. 가짜 뉴스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신봉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백신 접종률이 속도가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66%가 안 됐어요. 65%가 된 지가 벌써 뭐 한 주가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난 4월에 이제 CNN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보면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비율이 무려 26%에 달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게 그 거부하는 비율도 지지 정당이라든가 나이라든가 학력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어요. 정당별로 보면은 공화당이 44%나 됩니다. 그리고 무소속이 28%, 민주당 8%. 정당별로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리고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 50세 이상은 66%가 백신을 이미 접종했거나 또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50세 미만, 좀 이제 젊은 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50세 미만에서는 무려 57%가 백신을 맞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반이 넘어요.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 그리고 학력에 대한 차이도 나타났는데, 만약에 이제 4년제 대졸자의 경우에는 18%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 이렇게 응답한 반면에,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는 31%가 백신을 맞지 않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훨씬 좀 높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백신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서 이제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집단 면역이 되려면요 전 국민의 70에서 85%는 접종을 완료해야 된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 미국은 집단 면역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 50세 미만이 지금 7%가 백신을 맞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음모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요즘 최근에 나오는 음모론이 뭐가 있냐면, 굉장히 유명한 그 팔로워 수가 굉장히 많은 한 소셜 미디어 계정에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백신을 접종한 여성의 근처에 있을 경우에 생리 주기가 바뀌거나 유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팔로워 수가 굉장히 많고 유명한 소셜 그 계정이다 보니까 이게 빠르게 퍼지면서 요즘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사람들 속에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백신 물질을 내뿜는데요. 뭘 어떻게 내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간접 흡연처럼 흡연자들 옆에 있으면 대신 막 이렇게 몸에 해롭거나 이렇다고 하잖아요. 그런 원리다 이러면서 설명을 하나 봐요. 그런데 이걸 진짜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플로리다의 한 사립학교에서는 그 직원들한테 백신을 접종할 경우에 학생들과 교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백신 접종한 사람하고 시간을 보낸 뒤에 생리주기에 영향을 받은 여성이 최소 3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글쎄요, 굉장히 이렇게 우리 그냥 들으면 굉장히 황당한데, 이게 SNS를 통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굉장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더구나 이 젊은 층에서는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백신을 안 맞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죠. 그것도 열성 지지자들. 그 마가 월드라고 해요, 이들을. 열성 지지자들을.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마가 월드, 그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마가라고 이제 줄여서 말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마가 월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마가 월드 안에는 또 굉장히 다양한 부류들이 있죠. 극우 성향의 음모론자 QAnon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반과학 이성주의자들, 반정부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이 다이 트럼프 지지자, 열성 지지자들에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지금 갖가지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 QAnon이 어떤 거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을 구할자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시나리오, 그들의 시나리오, 믿고 있는 시나리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선거 조작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믿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QAnon이 굉장히 좀 심각한 사람들인데 이 QAnon이 그 설립한 뉴스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InfoWars라는 뉴스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진행자인 디애나 로레인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디애나 로레인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여성이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맞는데도 나는 안 맞을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I don't care if Jesus takes it. I'm not taking the vaccin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자 이 백신 이 말을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 구호가 됐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이 말을 해요. 그 트럼프 대선 이제 패배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 인터넷 매체가 있거든요. 그 뉴스맥스라는 이그 뉴스맥스라는 인터넷 매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백악관 담당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19는 자연 치유되는 병이다. 정치인들이 통제 수단으로 백신을 이용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직접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믿는 거죠. 그리고 팍스뉴스에 이제 터커 칼슨 굉장히 유명하죠. 이제 보수 앵커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강제 접종에 나설 것이다. 국가적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팍스뉴스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공화당 보수 그 지지자들 사이에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철떡같이 믿고 있는지 알수 있겠죠.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서슴없이 하고 사람들은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되게 재밌는 게그 작년 대선 때 트럼프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된 주들이 있잖아요. 이게 총 11개 주인데 그 11개 주에서만 65세 이상 인구의 20%가 백신 접종을 한 번도 안한그 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조지아주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조지아주는 이제 박빙으로 저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만 조지아주 빼고 나머지가 전부 다 심지어 그 웨스트 버지니아하고 와이오밍주는 이게 그러니까 한 번도 65세 이상인데도 한 번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수치가 20%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공화당 주에서는 이 노년층의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 맨날 보니까 당연히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유가 우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이거는 개인의 자유권 침해다. 그리고 바이든 정권에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이유들로 그냥 맞지 않는 거예요. 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왜 나오느냐면 이 코로나19 백신이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안전성이 검증이 안 돼도 안된 백신을 맞아서 실험 대상이 될수 없다. 이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왜 이게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백신이 지금 저희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이 전부 다 FDA 긴급 승인이에요. 그러니까 정식 승인이 안 됐다는 거죠. 긴급 승인이 됐다는 건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험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이 완전 승인을 받기 전에는 절대 맞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하고 말고는 내가 결정할 일인데 바이든 정부에서 이걸 강제적으로 맞히려고 하고 있다. 이건 자유권 침해다. 이러면 사람들이 더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 그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어떤 소문이 돌고 있냐면 이 백신 아이디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정부가 강제 접종을 시킬 거고 개인 증명서로 백신 아이디를 발급할 거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난 이후의 세상에서는 백신 아이디가 없으면 안 되고, 심지어 백신 아이디가 없는 사람은 취직도 할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돌고 있고,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바이든 정부가 한 번도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않았죠. 그리고 백신 여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연방정부에서는 발급할 계획이 없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들 알고 있는 거죠, 바이든 정부도. 그런 소리 나올까 봐 아예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주정부 차원에서 하든 말든 우선은 이제 뭐 계속해서 권고는 하고 있지만 강제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음모론은 어떤 게 있냐면 백신에 이제 마이크로칩 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음모론에 또 뭐, 오히려 백신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맞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려고 백신 속에다가 바이러스를 넣었대.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재밌는 거는 그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잖아요. 브라질 대통령 지금 탄핵 위기 앞에 있는데 이 브라질 방역은 완전 실패했죠. 지금 뭐 50만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사망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브라질의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이그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어떤 말까지 했냐면 백신을 맞으면 악어로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수염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사람들로부터 자꾸 퍼지고 있고 계속 듣고 그리고 그런 뉴스들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두렵죠. 그런 두려움, 사람들의 어떤 선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의 백신 접종률이 지금 절대로 맞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확고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사람들이 복권을 내놓고 인센티브 제도를 하고 해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70% 넘기기가 쉽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절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딱그 층이 있다는 거. 그 사람들은 이게 한26%이 정도 달한다고 하니까, 모르죠. 그래도 70%는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젊은 층이 요즘에 거의 백신 접종률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맞고 있는 상황이라, 집단 면역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투데이 미닛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